국토부가 군포시와 의왕시, 과천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.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시가 15억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9억 원 초과 주택엔 LTV 20%만 적용됩니다.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.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. 규제 지역에 대한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합니다.